우리 지역의 주요 정책을 지자체 담당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최근 영도 문화도시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이 영도 문화도시센터 고윤정 센터장님 나와 계신데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영도에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도가 지금 이제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한 1년가량 지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좀 어떠한 사업들이 추진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 작년 12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법정문화도시로 국내에서는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그때 7개가 지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한 자치구가 영도이고요. 그 이후에는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 기본 계획들을 만든다거나 센터들이 조성된다거나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지금 9월 달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이 사업 기간이 5년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비도 한 160억 원가량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더라고요. 좀 장단기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문화도시 사업이 되면 무슨 사업을 하느냐 많이 여쭤보고 계시긴 해요. 뭐 건물을 새로 짓나 싶기도 하시는데, 이 문화도시 사업은 건물을 짓는 사업은 아니고, 그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사업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영도는 그 중에서 그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은 예술의 섬 영도이자 도시의 섬 영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게끔 5년간의 사업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의 섬 영도 차원에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나 국내 또 국외에 있는 예술가들과 함께 영도의 다양한 역사, 문화, 생태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하고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이 지역의 어떤 문화적 가치들을 높여나가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 뭐 공공미술 프로젝트들도 하기도 하고요. 작가들이 여기 와서 매개 활동도 하기도 하고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창의인재의 섬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뭐 청년 유출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새로운 문화 기획이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 있는 기획자들이 많아져야지만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부산에서 우리가 이런 문화 기획의 인력들을 양성하고 또 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에 그 시작점이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국내외 문화 기획자들을 뭐 양성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시도 사업들을 진행한다거나 또 때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협력 지원할 예정이긴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들이 뭐 문화도시가 이야기를 하면은 뭐 예술가들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문화도시 되는 것 같지만 실제 문화도시의 승패는 주민분들이시거든요. 주민분들이 문화시민이 되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 시민과 문화시민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시겠지만 새로운 뭐 개방적인 태도라고 한다거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마음들이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저희가 주민분들에게 문화예술 기회들을 넓히고 또 문화 매개 활동들도 많이 하시면서 지역의 중요한 문화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주민들이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다음 주부터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9월 달부터 세팅하다 보니까 하반기 일정이 상당히 숨가쁘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영도가 문화학교라고 그래서요.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 치면은 그냥 교육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영도 전체 전역을 문화학교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장기 프로젝트 하나로 올해에 뭐 축제 기획자나 생태 문화 기획자 같은 국내도 처음 진행해 보는 기획자 프로그램. 이런 다섯 가지 과정에 따르는 문화학교 프로그램들이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리빙 아트라고 하는데, 주민분들이 코로나 전에는 많이들 모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이제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가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함께 확인하는 시간들로 해서, 3인 이상만 모이면은, 문화에서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여기에 따른
활동비나 또 예술가들이 매칭하거나 하는 사업들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예술가들이 저희가 용도를 초대를 저희가 해가지고 용도에 대한 스토리들이 있는지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절용마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될 예정이고요. 하기도 하고요. 또 용도가 문화도시가 진짜 7개 문화도시 중에서 유일한 자치구고 상당히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문화도시 센터뿐만 아니라 용도 전체를 문화도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작업들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뭐 웹진도 많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5년 후에 문화도시 사업이 종료됐을 때 좀 센터장님께서 영도가 어떠한 이 문화를 지닌 도시로 발전하길 바라시는지 비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문화도시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되고 싶습니다. 이 문화도시를 이야기를 할 때는요, 문화가 이 도시의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에는 문화로 도시 발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 이상의 이제 토목이나 뭘 짓는다거나 부순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저희가 용도가 문화예술로 도시가 저렇게 달라지고 발전되는 것구나라고 하는 중요한 사례들이 남는 도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만나서 더 여유롭고 행복해지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를 치면 뭐 즐기고 축제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 문화로 품격이 달라지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 도시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실 원도심 영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다, 뭐 낙후된 도시다라는 이미지가 지금은 강한 상태인데 이런 문화로 인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좀 앞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영도구 문화도시센터에서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